영화 보고 운 쪽 있나요? 많이 있어요. 저 노무현입니다 보고 여러분 기억 아세요? 노무현입니다라는 있잖아요. 그거 영화. 그거 보고 다섯 번 정도 울었어요. 그 택시 운전사 봤을 때도 몇 번 울었는데. 아니 노무현입니다.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. 네, 택시 운전사도 울었어요. 뭔가 노무현입니다를 봤을 때는 그 노무현을 노사모들 뭐지? 어떤 마음이 오늘 이상하네. 잠깐만. 아니 어떤 마음으로 너무 형을 응원했을까 해서. 아베입니다, 코이즈메입니다도 아니고. 네, 아모르님 두 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이거 왜 울고 계신가요? 모르겠어요. 저도 모르겠는데. 과자 먹으면서 울고 물결표 콩물 먹으면서 웁니다. 아 모르겠어. 콧물 그만 먹어주시오. 우리 알겠어요.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알려고 지식인 관점에서 노력했던 것 같음 시오. 그냥 맞는데 뭐지? 노무현을 어떻게 적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뭐 좀 그때 화제가 된 영화이기도 했으니까 맞는데 저는 근데 왜 너무 형 때문에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, 저도 오늘 이런 방송이 되는 거 상상도 못 했었어요. 아니, 그, 노무현 응원했던 분들, 얼마나 슬플까, 제가. 그 영화 보면서 상상하고, 울었어요, 그때는. 레돈도 페페로? 레돈도 페페로가 뭐예요? 페페로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. 택시 운전사도 감동적이었죠. 근데 제가 한국 드라마, 영화 보면서 제일 울었던 게 그거 있어요.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? 라는 영화 있었죠, 옛날에. 그, 권사로 나오는 거. 그게 엄청 울었어요. 저 계속 울고 있었는데. 그거 보면서.